안녕하세요. 행복한 농부입니다. 오늘 이렇게 저의 힐링 텃밭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토마토 모종 여러분들 많이 사지 마세요. 딱 1,000원치 방울 1,000원, 큰 토마토 1,000원 이렇게 두 개만 사시면 한 가정에서는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토마토를 여기 한 뿌리에 심고 저기에다가 한 80cm 간격으로 아주 간격을 넓게 해가지고 한 뿌리 심었습니다. 이제 물 듬뿍 줄 예정이거든요. 그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크다 보면 곁가지들이 나요. 그러면 날씨가 흐린 날이나 비 오기 전날에 그 곁가지들을 그냥 땅에 바로 묻어 놓기만 해도 그게 뿌리를 잘 내립니다. 다른 작업 없이 그냥 곁가지를 땅에 묻어만 놓고 물만 듬뿍 주면 거의 한 80% 정도는 뿌리를 내려서, 그리고 이거는 빨리 수확해서 먹고 그거는 늦게 수확해서 먹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종 많이 사가지고 막 그렇게 모종값 많이 들이지 마시고, 그 다음에 저희처럼 이제 주말 농부, 그 다음에 텃밭 이제 한 10평에서 15평 이렇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심을 땅도 없을 뿐더러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다 심어서 이제 수확해서 그 다음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, 지금 저는 딱 토마토 두 뿌리 사고 그 다음에 방울 두 개, 그 다음에 일반 토마토 큰 거 두 개 이렇게 사서 그 사이사이에 곁가지가 나오면 그렇게 심을 예정입니다. 나중에 곁가지 나오면 또 영상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토마토 모종 많이 사지 마세요. 이상입니다. 근데 나 너무너무 많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서 많이 심으시면 되죠. 근데 저희처럼 환경이 한 10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하시면 좋겠다 이래 생각 듭니다.